저울에 올라간 한 남성, 몸무게가 67.2kg으로 표시되는데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수치가 쭉쭉 내려갑니다. 전자저울의 눈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유령 저울입니다. 불법 프로그램에 몰래 심어 무게를 속이는 방식인데 주로 재래시장이나 식당에서 쓰입니다. 유령 저울은 간단한 방법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산을 할 때는 휴대전화처럼 무게를 쉽게 알 수 있는 물건을 함께 올리는 게 조작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속이려는 상인과 속지 않으려는 소비자들 사이의 충돌도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. 잡음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이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단속에 나섰습니다. 중국에선 유령 저울을 만들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억 원 가까이 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올해만 8천 건 정도를 적발해 2만 대가 넘는 유령 저울을 압수했습니다. 중국 당국은 유령 저울 발견 시 일단 상인과의 마찰은 피하고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.